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버터를 소개할 건데, 이 제품은 제가 이제 내구도 테스트하고 제품 초창기 버전부터 해가지고 이번 소개하기 전까지 테스트 기간만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뭐 한두 대 테스트한 게 아니고 몇 대 좀 테스트하면서 이 정도 기능은 됐다. 디스플레이 말고 나머지 이제 개선을 하자 해가지고 나머지는 디스플레이만 좀 개정하고 그 이후에 제가 꾸준하게 사용해봤어요. 내구도가 어떤지 그거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테스트 좀 과하게 하거든요. 솔직히 집에서 영상에 찍을 때도 그렇고 안 찍을 때도 그렇고 테스트 좀 심하게 좀 무리한 테스트 좀 많이 합니다. 이 제품은 결국은 제가 했던 그 테스트 다 통과 하고 제품이 2200W, 3300W 실출력이 그 정도 되는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간은 그 두 배 정도 순간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속을 이야기하니까 제품이 이제 출시해가지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넣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제품은 다이펑 샤크예요. 다이펑 샤크 해가지고 정말 개발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격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췄고요. 그거 캐시 인증 다 받았고 2200W 안에 구성품 솔직히 저는 먼저 언박싱을 했죠. 예, 테스트 해야 되니까 제품 사이즈는 요 본체는 단자대 말고 요까지 한 280이 되고요. 단자대까지 하면 한 320 정도 되겠어요. 여기 200, 여기 280이니까 여기 더 해보면 320 정도 보면 됩니다. 320. 단자대까지 320 정도 되고, 2000W가. 폭은 180을 보면 되고요. 높이는 8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단자대는 이 타입 많이 아시는 타입이고 구성품은 리모컨 이 제품은 리모컨을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캐시 인증 다 받은 부분이에요. 근데 구성품 중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 전선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좀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인버터 사용하기에 구성품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냉정하나? 차라리 나는 이거 이 배터리에 단자인데 이거 빼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굳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 빼고 이 전선을 좀 괜찮은 거 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뭐 파워뱅크에 보통 물리가 쓰니까 이 단자는 없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고요. 330짜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380 정도 보시면 돼요. 380. 그 길이는 보고 한 220 보면 넉넉해요. 높이는 같으니까 90 정도. 높이는 90 정도 같으니까 그렇고 보시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구성품은 제가 전선을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인버터 구성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는 19짜리 들어가 있어. 227력 단자가 하나입니다. 2200원. 3300원 출력 단자가 두 개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두 개. 2200짜리는 출력 단자가 하나. 자, 이제 금액하고 판매하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구입하는 방법하고 판매하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다이펑 샵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죠? 여기에 메뉴에다 클릭해가 들어가시면 여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상품 클릭하셔가지고 내리다 보면 여기 인버터 있죠? 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필동 내용 이해했습니까? 딱 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인버터 용량 딱 클릭하시면 2200 요거 클릭하시면 279,000원이고요 그 3300 품절인데 제품 가격이 얼마냐면 9만원 추가가 되죠. 그러면 369,000원이겠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자기 용량 다 넣고 리모컨이 되고 그런데 또 가격이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뭐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시고 네이버에서 다이펑샵 치시가지고 하시면 여기 판매 페이지가 나옵니다. 가격도 말씀드렸습니다. 2200W는 279,000원, 3300은 369,000원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장점이 뭐냐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리모컨 작동하는 것도 당연히 장점이겠죠. 리모컨 작동하는 게 왜 무선으로 되니까 엄청 편할 거 아닙니까? 먼저 장점 가지고 설명드리면 무선으로 작동하니까 되게 편할 거예요. 당연히 무선으로 작동하니까 자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전기 넣자마자 이제 작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화면에 보면 뭐냐면 타이핑샵 해가지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글자가 다 한글이에요. 한글. 여기는 상호 때문에 영어 해놨고, 나머지는 온도, 입력 전화, 여기 이제 실제로 출력되는 전화 다 한글로 표시가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와트로 표시가 되고, 실제 여기 출력하는 헤르츠 60Hz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한글로 다 작동이 돼 있어요. 매뉴얼이 다 한글입니다. 디스플레이 창이 다 한글로 돼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죠. 예, 국내 메이커인데 또다 웬만한 데는 다 그거잖아요. 뭐고 영어로 하잖아요. 한글로 됐다는 게 별거 아니지만 그만큼 신경 썼다는 거예요. 한글로 된다는 게 무슨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작동할 때는 메인 스위치 항상 꺼야 돼요. 껐죠? 그거 메인 스위치는 꺼야 됩니다. 그거 아웃. 리모컨 작동 정상적으로 잘 되죠. 인. 아우, 작동 전혀 문제 없죠. 리모컨 인. 아, 인이 아니지. 오프 온. 오프 온. 작동 잘한다. 그러니까 이 리모컨만 안 잊어버리면 사용할 수 있겠죠. 나 여기까지는 안 넣어봤는데 이게 100% 433Hz 사용하는 무슨 리모컨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자 먹어도 이 모두 쪽에 이 리모컨 사가지고 등록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에 이거 분리해야 되겠죠. 분리해가지고 이거 등록하는 방법이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무선 모듈 같은 경우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뭐 분실됐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뭐 알리에서 주문하든가 안 그러면 다이펑이 연락하시면 이거 판매할 것 같아요. 왜냐 생각보다 이거 잘 잡거든요. 생각보다 잘 잡먹어요. 리모컨 이거 저도 되게 잘 잡먹거든요. 우리 집 무선 몇개 해놨는데 다 잡먹었어. 아웃 됐죠. 그리고 이런 거 사용하실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용 안할 때는 인버터는 아웃을 쉽게 주셔야 돼요. 뭐 대기 전력 인버터는 계속 해놔면 대기 전력이라는 게 묻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이 제품도 한 10W에서 한 14W 정도 대기 전력이 묶는 제품이다 보니까 국산 제품은 대기 전력이 6W에서 8W 정도 묶는데 왜 이렇게 많이 묶냐고 할수 있는데 대기 전력이 낮추니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대기 전력이 이제 테스트했을 때한 14W 정도 측정이 돼가지고 14W 세팅이 되었습니다. 대기 전력은 14W 정도 먹어요. 자, 다시 한번. 온, 오프, 온. PD 이야기 들리지만, 요쪽에 스위치 아웃을 놔두고 서셔야 돼요. 자, 인에 서가지고 하면 어찌 되냐? 껐어요. 인은 이제 돌려서, 리모컨 가지고 오프를 시켜도 안 꺼져요. 꺼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오프 시키고, 리모컨을 작동해야지 작동합니다. 리모컨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꺼가지고, 뭐, 어디 놔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 인쇼 딱 켜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창이 내에는 실제 출력 와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내기 파워뱅크 어느 정도 전기를 묶는다는 거알 수가 있으니까 이 출력. 근데 이 와트는 여기서 출력하는 전기만 측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대기 전력 묶는 거는 체킹이 안 돼요.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됐죠. 제가 전에 다른 인버터 리뷰할 때 안에까지 보여주니까 굳이 안에까지 필요합니까? 일반 분들 봐도 뭐. 근데 그만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제품 안에 다 알고 있어요. 예, 개발 단계 때부터 이 제품 계속 2년 가까이 테스트했기 때문에 이거 뻔히 안 내부 아는 거 해가지고 뭐 굳이 저를 위해서는 내부 위해서는 이거 분해할 의미가 없어요 크게. 근데 제가 처음 보는 제품 같으면 안에 내부 해가지고 제가 궁금해가 오픈 해가지고 보는데 이 제품은 솔직히 안에 아니까 그렇게 뭐 저는 솔직히 안에 별로 안 궁금해요. 제가 이제 처음 보는 제품이면 안에가 궁금하긴데 근데 일반 분들은 이렇게 안에 분해하게 되면 AS 같은 거 걱정이 되니까 분해를 못 하겠죠. 자, 이게 내부입니다. 와, 휴지 메꿔고 맞죠? 쫙 휴지가 있고 이게 무선 리모컨 모드예요.
여기가 요 안에 이제 안주기에 문제가 되면 여기 분리해가지고 오픈을 하면 안에 무선 헤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방열판 쫙 여기 있고 여기 온도 센서, 온도 센서 제어 기판이고 요게 왜냐면 과다한 온도 올라가면 차단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차단되는 거. 나중에 제가 테스트한 영상 보면 압니다. 저는 먼저 테스트하고 영상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버터 같은 경우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어떤 메이커든 상관없이 팬 소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팬은 팬 하나에 이제 PC에 들어가는 팬이 있어요. 조그만한 것들. 안 그러면 되게 비싼 팬이 있어요. 하나에 한 15,000원 정도 할 거예요. 여기 맞는 게. 그거 닮으면 정말 조용해집니다. 제가 알거든요. 근데 두 개 딱 닮으면 그 팬만 3만 원 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인버터 만드는 업체에서 그렇게 고급 팬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요 팬이 되게 비쌉니다. 진짜 저소음 팬은 정말 비쌉니다. 한 개에 15,000원, 16,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건 인식이 됐고, 전선 안에 내부도 충분히 통과할 때 두꺼운 거 되어 있고, 이 제품을 1차 제가 출력 테스트 했습니다. 상당히 고출력으로 해가지고 테스트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이후에 지금 내부 오픈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작동 잘 됩니다. 크게 뭐 설명드릴 거 없고, 12V 넣어가지고 이게 성압시키는 건데, 콘덴서 있고 다른 거뭐볼거 없네요. 뭐 설명드릴 것도 별로 없고, 이 정도면 제품 구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 별도 뭐가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하고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제품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뭐가 문제다 하는 거 대충 다 알잖아요. 그래서 별말 없는 거예요. 다 연결했고. 그러지 말고, 여기 보면 3300, 3400까지 올라가죠. 소비전력이. 와, 2260 정도 내야 되는데, 소비전력은. 지금 260, 270A 묶었어요. 이제 3200, 3300이 260A, 250A 정도 돼요. 굿, 3300이 났다. 아이씨, 또 3400이다. 와트 보면 맞아요. 지금 와트 계속 재보고 있거든요. 지금 2508, 아, 258. 이 와트가 거진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개 합한 와트 수하고도 비슷해요. 자, 테스트하면서 끊어다가 계속 확인을 했고, 여기 와트하고 차이 없는 거 확인했고, 이게 파워뱅크에 두개 와트값 넣는 거 합해봐도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3300W 해가지고 주속 좀 출력이 됐고, 실제 주속 해가지고 3300이라고 표시하면서 3300을 30분 동안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통과한 제품이 잘 없습니다. 일단 저 기준으로 테스트하는 조건은 통과했습니다. 와, 실제 중간에 처음 스타트할 때 3400까지 올라갔는데 락이 안 잡히더라고요. 잘 만들었어. 그거 이마만 안 되지만 2년 가까이 제가 테스트했잖아, 내구성. 내구성도 좋은 거는 알고 있고, 이제 뭐 테스트해야 되냐, 순수 전연파 맞는지 확인해야죠. 파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파장을 확인해가지고 순수 전연파 맞다는 거 확인을 시켜드리고, 이상 없습니다. 조작할 거 없으니까. 이게 직접 꼽아가 테스트했어요. 파장 부분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3300W인데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니멈이 3270W, 최고 중간에 테스트할 때 높이 올라간 게한3400 정도 올라갔습니다. 실제 우리 국내에 2000W라고 파는 것 중에 실제 2000W 30분 이상 돌릴 수 있는 게 거진 없거든요. 근데 30분 정도 제가 풀로드 돌렸을 때 온도가 62도까지 밖에 안 올라갔어요, 내부 온도가. 뭐 온도 같은 경우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30분, 3300을 30분까지 돌릴 경우가 없겠죠. 그리고 이 입력 가능한 전압은 15V까지입니다.
이게 약간은 단점이 15V까지 딱 15V까지 돼요. 뭐이 제품도 리튬이온 4S 될수 있고 7V까지 됐으면 좋겠댔는데 뭐 현실은 그게 안 되더라고. 왜 그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 테스트는 3300W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분을 풀로도 그어봤고 한번 테스트한 게 아니고 영상에서는 한번 테스트한 것만 보여드리지만 실제 저는 테스트를 한 3번 정도 해봤어요. 그게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온도도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가 한 62도. 여기 지금 실내 온도가 24도거든요. 24도 이때 테스트했을 때 62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야외 나가보든 요거보다 나은 조건이니까 실제 출력이고 개발 기간이 2년이 아니고요. 제가 테스트한 기간만 2년이에요. 개발 완료하고 요게 LED 디스플레이만 좀 바뀐 거 이런 거 사소한 거 말고 제가 테스트 기간만 2년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품이 지금 다이퍼 일체형 파워뱅크에 들어가 있는 인버터보다는 이 제품이 약간 더 고급 제품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믿을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테스트 기간만 2년 걸린 제품 드디어 이제 출시했습니다. 다이퐁 샵에서 좋은 제품 출시해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그 충분히 테스트가 저도 테스트한다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제품이 돼가지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